처음 봤는데 스쿼트는 뭐 270 든다, 보조 받고 300 든다 이렇게 보시니까 신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엄청난 또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거 가르쳐도 돼요? 유튜브에 풀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 오늘은 채널에 초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터질라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곽지훈이라고 합니다. 미쳤더라고요. 경이롭다 싶을 정도로 직관을 한번 해보려고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 터질라님이 스쿼트를 잘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한번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플로 가볼까요? 아, 정말 운동을 잘할 수밖에 없는 몸이긴 하더라고요.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스쿼트는 약간 경지에 올랐구나. 그래서 아마 나중에 로우바 이런 거 하시잖아요. 훨씬 중량 올라갈 거예요. 다리 힘이 없어서 못 미는 게 아니잖아요. 상체가 못 버티는 거잖아. 상체만 더 안정적이어지면 300 그냥 치울 것 같은데. 사실 로우바는 어깨의 가동성이 되게 많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뻣뻣하신 분들은 사실 로우바를 못해요. 외전이 안 되면 사실 못 잡거든요. 이게 계속 모든 동작 자체가 다 견갑을 이렇게 끌어낮추는 동작이에요. 맞아요, 리프팅이. 근데 오버헤드에서는 유일하게 견갑을 밀어내는. 위로 미는 동작이라서 이 기능이 완전 반대여서 피지크랑 파워리프팅이 사실 저는 딱 이제 딱 정반대의 운동이 되거든요. 사실 그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다 하기엔 너무 운동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좀 좋은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안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덜 출렁여서. 근데 사실 지훈님은 스쿼트 하실 때 보니까 출렁임을 좀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건 역도 선수들이 쓰는 건데 아니 어떻게 저런 것도 쓰지? 뭘 배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혼자 터득한 거예요? 네네네. 운동은 아직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어가지고. 와,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기술들이 그냥 저건 타고나는 건가? 어떻게 어디서 배운 건가? 제가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볼게요. 지훈님이 지금 굉장히 다리가 길거든요, 사실. 너무 유연하셔가지고 쫙 벌렸을 때 여기서 이 모멘트함 두 개가 너무 짧아요. 외전이 쫙 잘 걸리면서 앉아버리니까 쑥 뽑히는 느낌이어서. 본인이 스쿼트 잘하는 비결이 뭐죠? 발목 과동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발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좀 어떻게 역도 하시는 바로 해결돼. 장비 힘 바로 밀리는 건 좋지 않으니까 밴드 걸고 가는 걸 똑바로 한다든지 전결근 기능을 좀 강화시켜서 배추 굴곡을 좀 만든다든지 하는데. 그러니까 발목이 유연하니까 확실히 스쿼트를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죠? 네, 상체 각 설정해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부담도 안 실립니다, 허리에. 발목은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딱 하나만 하라는 거 알고. 하나만 하라면요? 근데 이건 제가 해본 게 없어서. 아, 그래요? 일전에 학창시절에 파쿠르 운동을 했는데. 파쿠르가 뭐죠? 파쿠르라는 운동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운동이고요. 네, 뒤꿈치를 착지하게 되면 밀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꿈치를 착지한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럼 착지할 때 이렇게 배추 굴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추 굴곡된 채로 힘을 주고 버티는 동작을 많이 연습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전근근도 많이 강화됐을 거고 발목 힘이라든지 가동성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앞꿈치 얘기를 했잖아요. 상금 노하우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발의 무게중심이 5대5인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의 주관적인 게 아닌데 전 살짝 앞으로 한 6 정도 실거든요. 6 정도 실어야 앞꿈치가 힘을 더 잘 쓴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어떻습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단 탈출하고 그라인딩 걸면서 올라올 때 앞꿈치를 걸렸을 때 사두 힘을 잘 쓰면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뒤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면 탈출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지만 텐션이 풀린 느낌? 저도 앞꿈치 힘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발가락에 힘을 잘 쓰는 사람들을 맞습니다. 위한 발가락, 것 같거든요. 발가락 맞습니다. 진짜 앞꿈치로 뭔가 이렇게 민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초보자분들이 갖긴 힘들겠지만 그것 때문에 스쿼트를 엄청 잘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옆에서 계속 보면서 분석하고 있거든요. 지훈님에게 170이랑 어떤 무게입니까? 아, 무겁죠, 170. 아니잖아요. 진짜 무겁습니다. 한 30개 할 수 있는 무게 아니에요? 180을 몇 개 하셨더라? 25개. 25개요? 벨트 없이 가십니까? 전착의 팁, 노하우 같은 게 좀 있나요? 좁게 잡는 게 최대한 어깨 가동성이나 손목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좁게 잡는 게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다고 보고요. 네. 통증이 있다거나 불편할 때는 팔을 좀 넓게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니면 손가락을 다 안 잡으시더라도 이렇게 잡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잡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버로 잡습니다. 근데 가동성 안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손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전 굉장히 불안정한 자세라고 보면 제 입장에서 가능한 선에서는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은 거라고 보고 스쿼트를 밀어올린다고 해서 같이 밀어버리면 랫풀다운하는 손을 헐겁게 잡고 당기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오히려 몸 쪽으로 비하인드 랫풀다운하듯이 중화부 승모근 기능 이용해서 하강을 딱 시켜놓고 체스트업 살린 상태에서 다리 힘으로 빵 밀면 좋은 것 같은데 가끔 또 역도 하시는 분들은
이 힘을 이용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해봤는데 오히려 또 불안정하고 가끔 어깨 통증이라든지 팔꿈치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로봇 하시는 분들도 하단에서 이렇게 움직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개인 편차다. 근데 처음 할 때는 하강 확실하게 해주고 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견착을 강하게 두고. 엄청난 또 얘기를 했는데 견착을 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견갑의 하강이 있거든요. 견갑이 하강되어야지만 이 광배근이 활성화가 되면서 허리를 이렇게 한번 레이어를 둘러 싹 보호해주는데 이 하강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하기 힘들어해요. 후인을 해버리는 순간 하강을 못해서 비하인드 랩풀다운 한다고 생각해라. 사실 그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195로 갈 거거든요. 와 몸이 무슨 뭐 먹어요? 음식을 잘 안 먹습니다. 안 먹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안 먹어. 존나 카리스마 있어. 나이스. 어떻게 이걸 매일 하지? 아, 여기서 운동하고 뭔가 이 정신적 과거 이 감성이 좀 있겠어요. 지금 대퇴사두가 앞에 앞벅지가 엄청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그 앞벅지를 엄청 잘 살려서 엄청 무릎이 발끝으로 많이 나가는 스쿼트를 하거든요. 훨씬 더 폭발적인 힘으로 쿵짝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쿵짝 이런 느낌이거든요. 완전. 그래서 와 그걸 전형적으로 잘 살린 스쿼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리 부담 거의 없죠? 네 맞습니다. 허리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다리로만 미는 가장 이상적인 스쿼트. 뭘 하면 이렇게 사도가 좋아져요? 저는 정말로 스쿼트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레그 프레스 거의 안 하고요. 즐기는 또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쿼트가 재밌어서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스쿼트를? 지금은 격일로 하체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날 쉬어요? 안 쉽니다. 근데 3.5번은 하는데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왜 안 믿어요? 저도 3번 하는데. 그니까요. 전 3번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조금 많았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테크닉은 뭐 그러면 참고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찍은 거 영상 보면서 느낌 위주로 계속 학습했습니다. 어떤 느낌을 좀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아 엉덩이가 딱 펌핑 잘 됐을 때 고관절을 잘 썼다는 의미. 다리만 아프다가 이건 되게 안 좋은 그 신호라 생각해서 데드리프트든 스쿼트든 엉덩이가 뭔가 빵빵해지고 뭔가 가뿐한 느낌 든다? 이런 느낌 들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쿼트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엉덩이가 미쳤거든요? 엉덩이가 막 화가 나 있어요. 엉덩이를 역시 잘 쓰시구나. 저도 스쿼트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긴 전혀 집중 안 하는데 네네. 엉덩이의 펌핑감을 잘 됐을 때는 오니까 네 가볍게 했을 때 관절이 이물감 없이 딱 오더라고. 신장마사 쓰기 전에 일부러 외전 걸어요. 외전을 딱 걸어버리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반동으로 확 올라오는 거죠. 네. 지금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거의 반반입니다. 이미 체화가 된 네, 거고 네 체화된 느낌이고 보통 실패하시는 분들 보면 첫 번째가 발목 과동성이 안 나와서 상체 각도가 많이 기울어지면 그러니까. 안 되고 발목 과동성이 좁으신데 안 되는 분들이 뭐냐면 하강까지는 세워서 잘 내려가세요. 근데 올라올 때 힙 드라이브 딱 걸리잖아요. 네. 걸릴 때 무릎 내외전 걸려버려요. 아... 상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했다가 이렇게. 아 그렇게 되면 안 되네. 이렇게 되면 상체가 굿모닝 가듯이 상체 힘을 너무 많이 쓰게 되고 상체 죽을 수밖에 없다. 네 엉덩이를 못 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무릎 외전된 상태에서 방향 따라가 똑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 힙 드라이브 걸린 거 동시에 내외전 걸린 거 역으로 제가 외전 토크를 딱 걸어요. 그럼 딱 걸면서 엉덩이 힘 실리는데 우리 둥근의 기능이 고관절을 외전시키는 거잖아요. 네. 엉덩이를 쓰게 되고 고관절이 외전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고관절 앞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자동으로 상체가 서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안 되다 깔리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와...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상 방지로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상승할 때 의도적으로 더 밀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점. 이게 그렇게 해도 무릎이 어느 정도 모입니다. 그걸 안 물려고 밑으로 네, 계속 외전시키는 힘을 유지하면서 올라옵니다. 그럼 엉덩이 긴장이 딱 실려 우리 힙밴드 걸어놓고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외전을 처음에는 안 걸어요? 처음에는 외전이 아니라 그냥 외전돼 있는 상태 따라 나간다는 느낌 정도. 따라 네, 이게 올라온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벌어집니다. 근데 올라올 때는 엉덩이가 힙 드라이브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릎이 모이게 돼요. 근데 이거 가르쳐도 돼요? 유튜브에 풀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에서 나오지 않는 지식인데 우리가 보통 책에서 보면은 조금 더 앉는 게 이 공간이 많아서 좀 앉기 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전을 시키라 그래요. 퍼즐라님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외전을 좀 많이 해놓은 상태로 앉기 때문에 굳이 초반에 외전을 걸 필요 없이 가다가 내가 나중에 내외전 될 걸 알기 때문에 외전
내전을 계속 걸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싹 올라오니까 이 대퇴골의 각도 변화도 없을 뿐더러 엉덩이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싹 붙으면서 맞습니다. 상체가 딱 서서 딱 올라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이건 알아서 저는 못할 것 같다. 지금 24, 25인데 네. 이미 배웠다고요? 연습을 좀 많이 하긴, 스쿼트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진짜 양치기로 어쨌든 자기가 네. 깨달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성장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복압을 잡아라, 뭐 브레이싱을 해라 네.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복부에 일단 호흡을 몰아줍니다. 앞으로 내미는 느낌이 아닙니다. 앞뒤 양옆 360도로 다 같이 빵빵해지게. 복압을 잡게 되면 중립이 자동적으로 맞춰진다고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 바벨을 뽑기 전에 호흡을 일단 1차로 잡아줘야 돼요. 무기가 바로 실리기 때문에 호흡을 한번 잡고 일어나줍니다. 그 다음에 네. 뒤로 두 걸음, 옆으로 두 걸음 해서 스탠스 맞추고 다시 복부의 호흡을 빼준 다음 다시 잡습니다. 저는 뺀 다음에 우리 관절 각도 변화 일어날 때는 호흡을 강하게 잡아야 되지만 일어선 상태에서는 호흡을 뺀다고 해서 다치진 않거든요. 초고중량이 아니라면. 그래서 호흡을 한번 다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빼준 다음에 다시 호흡을 강하게 잠굽니다. 그런 다음에 앞뒤 양옆으로 빵빵에 쥐되 한번 퉁 누르는 느낌으로 호흡을 잡으면서 하강을 딱 시키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관절 각도 변화 일어날 타이밍에 호흡을 내쉬면 안 돼요. 고반복할 때 50%만 잠궈두고 50% 왔다 갔다 하는 방법도 있는데 기준은 지금 뭐 일하는 차만에 이런 식으로 무거운 무게 들 때 하는 호흡법이거든요. 많이 잠그는 편이네요. 네, 저는 많이 잠그는 편입니다. 정렬만 잘 맞으면은 별 거 없이 호흡 포함된다. 네, 아시는 대로 하시면. 네. 이건 나만 알고 있는 상금 노하우 이런 거 없어요. 저만 알고 있는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일 상금 노하우는 물론 이쁘게 질을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연습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훈련을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그러니까 스쿼트를 몇 세트 볼륨을 쳐라 이 뜻이 아닙니다. 강하게 쳐라 이게 아니라 빈봉으로라도 하다못해 우리 우드바 같은 거로라도 자세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숙달이 돼. PT 받아보시거나 처음 동작을 배워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누구 옆에서 인지를 안 주면 어디가 풀리고 내 몸은 외는 시키고 어디 가슴을 내려야 되는데 갑자기 목이 돌아가고 시선이 돌아가고 컨트롤 안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스쿼트를 처음 할 때처럼 들고 뒤로 두 걸음 오고 호흡법 잡고 정면 보고 하강하고 고관절 외에 같이 안 해도 본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패턴화가 되고 이제 몸에 체득이 되면 체화가 되면 나중에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강해진다는 것도 있겠지만 숙련도도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퍼즐라는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강해졌냐 네. 하지만 숨은 곳에서 엄청난 연습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대회도 엄청 많이 뛰었었고요. 웨이트 경력이 길진 않지만 예전부터 제 운동량 계속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신 분들이 딱 처음 봤는데 스쿼트 뭐 270 든다 뭐 보조 받고 300 든다 대회도 얼마인데 이렇게 보시니까 신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부터 연습을 계속했어요. 벤치로 저도 100 들면 버거울 때도 있었고 그걸 지금 몇 시 하지만 처음에는 100 들면 막 손 막 지진 날 때도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연습을 많이 했지만 지금도 이미 주 3.5회 스쿼트를 네, 하고 연습을 하고 워밍업 포함해서 한 6에서 8세트? 일주일에 18세트만 스쿼트 하는 거거든요. 네. 진짜 많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 선수 기준으로는 진짜 많은 볼륨을 집어넣는 거니까 엄청나게 연습도 할 뿐더러 개세기도 한 거고요. 약합니다 아직. 그래서 아무튼 오늘 터질라님을 모셔서 스쿼트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옆에서 쭉 분석해봤거든요. 좋아요. 몸이 너무 잘 움직이고 그걸 또 본인만의 스킬을 체화해서 잘하고 뭐 노하우도 좋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연습벌레였다. 굉장히 자기 자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그걸 더 잘하려고 더 연습하고 더 연습하고 더 연습해서 지금의 제 이 훈련 중량을 가볍게 워밍업으로 드는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채널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터질러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활동하고 있거든요. 구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운동하고 어떤 대회를 나가고 몸이 어떻게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행보가 나가는지 지켜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